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CU 편의점에 있는 캐러멜 커스터드 푸딩 요거 리뷰 한번 해보려 합니다. 뒤집어서 콕 하라네요. 비싼 소리. 다시 궁금해서 샀으니까 먹어볼게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 뒤집어서 콕은 거의 낚시나 다름없는데요. 열자마자 소스가 확 이래서 조금 쏟아져갖고 닦았거든요. 소스만 남았는데 일단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콕이 과연 될까? 일단 뒤집어서 콕? 됐다. 오, 되네.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열자마자 소스 팍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 소스 한 방울도 아까워. 푸딩러버들의 공감 알죠? 근데 엄청 달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웨이브시 모양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긴 푸딩 처음 먹어. 맨날 동그란 푸딩만 먹어. 거든요. 코코카라거나 푸티츠 옛날에 단종됐던 거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나왔어. 단종됐던 건 없더라고요. 나 같은 푸딩러버가 많이 없나봐. 한국. 네, 오랜만에 또 새로 나온 거 같고 옛날에 팔던 게 복구된 건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꽃 모양 푸딩 처음 먹어봐서 일단 모양 합격점이고요. 맛도 한번 봐야겠죠? 경계선이 되게 짙어. 초코 푸딩을 먹고 와가지고 입가심으로 콜라도 한잔 마실게요. 한대가 뭐야? 한잔 한잔 발음 조심. 한잔이라 했는데 발음이 이상해서 한대라 그래. 담배도 아니고. 참고로 담배 안 핍니다 저. 일단 단 입맛을 좀 제거하고 얼음이 많아서 콜라의 단맛보다는 그냥 얼음 맛이 먹어볼게요. 냉장고에 넣어서 확실히 맛있어. 딱딱한 엄청 부드럽지 않은 약간 딱딱한 식감? 부드럽긴 한데 씹는 맛이 있어. 그리고 소스가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배에서 난 소리 아니고 입에서 갑자기 우아하게 스트림 아니에요. 먹으면서 말해서 그런가 봐.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죠? 씹으면 딱딱할 것 같아. 제가 킹푸딩을 안 먹어봤거든요, 만들어서. 근데 이제 킹푸딩을 만들면 다 이런 맛일 것 같고. 되게 고급진데 맛이. 맛있어, 괜찮은 것 같아. 양도 꽤 많고. 진짜 맛있다. 살짝 계란맛 같은 느낌? 맛보다는 느낌이 그렇고. 식감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모양? 맛있어. 캐러멜 소스도 엄청 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달아. 맛있어 맛있어. 약간 이거 내가 그 배달 어플로다가 OW라고 디저트 잠인데 그래서 푸딩 많이 사먹거든요. 돈 있을 때 가끔. 근데 그게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쪽 푸딩이. 그래서 리뷰 보면은 푸딩 꼭 시켜 먹으세요. 여긴 진짜 푸딩이 짱입니다 막 이런 집이란 말이에요 리뷰에. 가끔 그런 집 있잖아 리뷰에 보면 막 짜장면 집인데 여긴 짬뽕이 최고입니다. 시켜 먹으려면 짬뽕 드세요 이런 집.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곳이 있는데 비슷한 맛나. 확실히 배달해서 시켜 먹는 게 더 비싼 푸딩이라 그런지 이거보단 맛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맛은 난다. OW 아,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 방구 아니에요? 푸딩이 5점 만점에 5점이면 만약에 얘는 한 3점? 2.9점 3점? 3.8점 이 정도? 근데 확실히 소스가 많이 있는 모이는 부분은 달다. 그래도 맛있어. 식감이 전 덩어리진 걸 좋아해서 좀 더 덩어리졌으면 확실히 맛있을 것 같아. 더 시원하게 먹고. 근데 되게 맛있어. 추천할 만한 것 같아. 근데 가성비 갑인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한데 푸딩이 원래 비싸기도 하고. 배달로 시켜 먹는 게 이게 나은 것 같아. 비싸니까 배달비가. 그리고 별 차이도 없고 맛도.
완전 맛 난 거 먹고 싶으면은 배달 시키는 게 나은데 적당히 맛있는 뿌리 먹고 싶다? 나쁘지 않아. 되게 맛있어. 진짜 우린 것 같아. 정신없이 먹었네. 완전 추천합니다. 나머지 싹싹 다 긁어먹을게. 안 남기고. 음식 아까워. 안녕.